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 플러스, 수치심은 마이너스고, 자, guilt가 중심 소재야, shame이랑. 자, 죄책감은 구별되어져야 한다, 수치심과 구별되어져야 한다, 다르다라는 거지. 차이점은 놓여 있다. 이거 단어 lie, lied, lied 할때 중요하지. 그리고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왔어. 얼마나 폭넓게 나쁜 감정이 수동태야. 그래서 별표쳤어. 일반화되어지는지에 놓여 있다. 차이점은. 그래서 일단 그래서 차이점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죄책감은 집중한다. 좁게 행동에 좁게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수치심은 퍼집니다. 그 사람 전체한테 퍼집니다. 죄책감이라는 거둘다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 그지? 근데 좁게 그나마 좁아. 근데 얘는 전체 사람한테 퍼진다. 여기서 안 좋다, 이게 좋다라는 것을 살짝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죄책감은 말합니다. 나는 아 나쁜 행동을 했어, 내가 나쁜 행동을 했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수치심은 말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자, 뭔가 잘못,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아예 나쁜 사람이야 라고 사람 자체를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플러스의 의미, 마이너스 의미 이렇게 산 거야. 잘못은 누구나 다 해요. 다시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행동. 잘못을 했으면 그 행동을 가지고 혼내야지, 사람 자체 너는 나쁜 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연구는, 그리고 그러한 차이, 그러한 구별에 근거한 연구는 현재 완료, 지금까지 보여줘 왔다. 자, 연구했으면은 결과가 나오지, 지금. 수치심은 보통 파괴적인, 여기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 shame, 안 좋은 거야. 반면에 죄책감은 보통 건설적이다, 플러스. 여기 완벽하게 알려줬어. 자, 그리고 이것은, this가 말하는 건 이거 말하는 거지. 요거. 이것은 maybe. 그리고 worth, ing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keep in mind는 명심하다 하니까, 이것은 명심할 가치가 있다, 있을지도 몰라. 언제? 여러분이 다룰 때, 여러분의 조수 또는 일꾼, 또는 여러분의 아이들, 또는 여러분의 학생들, 또는 여러분의 로맨틱한 그 파트너들을 다룰 때, 명심할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이거 차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은 비판할래? 그들을 혼낼래? 이거잖아. 언제? 그들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혼낼래? 이 말이지. 그리고 call their attention 하면은 주의를 환기하다. 지금 여기서 혼내는 거지, 혼내는 거.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잘못해서 혼내는 것을,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을 이 뜻이랑 똑같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may seem 필수적일지도 몰라. 당연히 혼내야 되겠지만, 하지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비판을 혼낼 때 어떻게 표현하냐.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being a bad person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비판을 표현하는 것은, 즉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거지. 이제 bad person 아까 나왔었지, 봐봐. bad person 어디 있었어? 여기 있잖아. 그지? 아, 어디 갔어? bad person 여기 있지? bad person 여기, bad person, 여기 bad person. 사람 자체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는 거, 안 좋은 거잖아. 즉 이거 shame이라는 말이지, shame.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지?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비판을 표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혼내는 것은 당연히 안 좋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혼내는 것은 not, 거의 건설적이지가 않다가 맞지, 그지? 여기 not 있는지 잘 보고, 여기 플러스 단어 와야 되는지 잘 보고, 뭐뭐만큼 허락하는 것만큼, 그들이 이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이냐면은 did a bad thing. bad thing이라는 것은 죄책감이라 그랬잖아. 여기 있지. bad thing, bad thing, bad thing 하고 bad thing 죄책감 어디 있어? 여기 죄책감이지. 좋은 거 말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너는 should have pp 뭐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거 지금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는 거잖아, 그지? 행동에 대해서 혼내는 것은 괜찮아. 넌 나쁜 짓을 했어. 이건 괜찮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하지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의 비판을 뭐뭐라는 관점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즉 shame이라는
쉐임의 측면에서 혼을 내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은 거의 건설적이지가 않다. 모모만큼 허락하는 것만큼 그들이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쁜 짓을 한 사람, 이건 괜찮은, 그지?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됐어라는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만큼 건설적이지가 않다, 안 좋다. 그래서 죄책감 플러스로 표시했고 수치심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고.